에페 갈 때 그 게리랑 현이한테 말을 했다? 얘들아! 대박 큰일 났어! 이랬고 왜? 앞에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빨 깨졌어! 이랬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다 막 반응이 어? 이 새끼 뭐야? 둘 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빨이 깨졌다니? 그래서 이빨이 왜 깨졌는데? 갑자기 이빨이 왜 깨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초훈 유튜브 아직은 고민 중. 그리고 님들 저 어제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 있었냐면 어제 제가 방송 안 켜고 에펙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게임 시작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음료수를 따야 되는데 음료수가 너무 안 따지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어서 아 왜 안 따져 이러고 있다가 에이씨 하고 이빨로 땄는데 이빨이 끝에가 살짝 깨졌어요. 그러면서 금이 갔어. 이빨이 어떻게 어떻게 갔냐면 이게 이렇게 앞니가 이렇게 어금 이게 앞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송곳니 옆에 유사 송곳니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요거 요게 부가졌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부가졌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한 요 정도? 요 정도 나갔어. 요것만 나갔으면 다행이야. 근데 치과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가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금이 간 거야. 금이 갔어 이빨에. 여기는 딱히 이렇게 막 그 물 쏟았다 이런 느낌은 안 나고 실금 간 느낌인데 여기는 딱 그 적당한 비유가 있는데 핸드폰 액정 있잖아요. 액정 기스 심하게 가면 손으로 딱 만졌을 때 그 약간 살짝 움푹 들어간 느낌 나는 거 있죠. 약간 그것처럼 이쪽은 살짝 그게 느껴지는 거야 이쪽이. 아니 근데 그때도 이빨 아프진 않았어. 근데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하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하면서 내가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웃겨가지고 에펙 할 때 그 게리랑 현이한테 말을 했다? 얘들아! 대박 큰일 났어! 이랬고 왜? 앞에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빨 깨졌어! 이랬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다 막 반응이 어? 이 새끼 뭐야? 둘 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빨이 깨졌다니? 그래서 이빨이 왜 깨졌는데? 갑자기 이빨이 왜 깨져?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얘들아 내가 이빨을 저기 음료수 병따기가 안 따져가지고 이빨로 급하겠다 내가 이빨이 깨져서 나갔는데 금이 갔어. 그래서 중간에 내가 사진 찍어서 확인하려고 착착착 하면서 계속 확인했단 말이야. 그 사진 찍었거든? 보여줄게. 저기가 이렇게 틱 하고 나갔어요. 여기가 틱 하고 나가고 이렇게 쭉 하고 위로 금이 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빨이 나가가지고 오빠한테 야! 나 이 음료수로 이빨 따다가 이빨 나갔다! 그랬더니 오빠가 미친년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빠한테는 아직 말을 못했고 엄마한테만 말을 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엄마! 그리고 대박 나 치과 가야 돼! 그러니까 왜 치과 가? 이러는 거야. 촬영지 뽑으려고? 왜 치과 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 이빨 나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왜 치과 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변하시는 거야 엄마가. 엄마도 좀 당황스러운지 어? 그리고 아니 이빨이 왜 나가? 이빨이 뭐 했는데 나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제 뭐 작업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음료수 캔을 이빨로 이렇게 훅 했다가 드득하고 나갔어.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끝에 가서 살짝 나가고 이렇게 금이 갔어. 그랬더니 아유 미쳤어 애가 미쳤어 어떻게 이러길래 내가 근데 엄마 찾아봤는데 그거 금 간 거 신경까지 쭉쭉 금 가가지고 신경 문제 온 거 아니면 그냥 레진 같은 걸로 봉합하면 된대. 그랬더니 엄마가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유 미쳤나 봐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엄마 신경까지 나갔으면은 뽑아가지고 임플란트 해야 된대 아니면 라미네이트 해야 된대 헤헤 이러고 크라운 치료까지도 봐야 돼 이랬거든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이게 그게 웃으면서 말할 일이야? 이러고 그래서 어제 현이가 막 놀리는 거야. 내가 야 이거 금리로 치우면 어떡해? 그러면 나 이제 웃을 때 이렇게 나 이렇게 금리로 하면 웃을 때 여기 이렇게 금이 반짝 이렇게 있는 거야? 이랬거든. 이렇게 있는 거냐 했더니 와 누나 금리 쩌는 거 같아 금리 가자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랬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걸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시간 동안 이걸로 계속 웃었던 것 같아. 아니 게임하다가 이빨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있네. 게임하다 이빨 나가는 사람. 바로 나 추추죠. 어금니가 박살나 불쌍한 추추죠. 추추죠는 너무 슬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금니가 작아서 불쌍한데
심지어 나는 부서졌어. 그 누구였지? 딱 넘어지면서 부서지는 그 출혈 누구였지? 와우에서? 아 로아 맞아, 측면의 로아. 그 꼴났어. 진짜 심지어 측면 이빨인데. 만져봐야겠다. 금 간 거 맞아. 금 간 거 맞아. 느껴져. 금이 느껴져. 말이 안 돼. 금 가버렸지 뭐야. 균열홍. 부러진 이빨도 지붕 위로 던지면 이빨 요정이 선물 중? 맞아, 옛날에 진짜 저런 말 되게 많았는데. 그죠? 옛날에 부러진 이빨 하늘 그 지붕 위로 올리면은 이빨 요정이, 아니면 그 베개 마트에 놓고 가면은 이빨 요정이 선물 주고 간다고 막 그런 말 많았잖아. 이빨 요정, 근데 지붕 위로 올리는 거는 이빨 요정이 아니라 까치 아니었어? 지폐 훼손된 거 퍼센트 따져서 한국은행 보상해줘도 부러진 것도 따져서 소원 들으지 않냐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한다고? 소원 분할제라니. 어쨌든 저 이제 이빨 부러진 추추초. 이빨이 금이 간 추추초. 출혈 어금니도 짧은데 금도 갔다 출혈. 너무 슬퍼. 추추초 강한 데가 없냐고? 추추초 강한 거 없어. 약해. 머리도 깨지는 거 이빨도 깨지다니. 머리 깨졌는데 이빨도 깨졌다니. 야. 아, 내가 어제 그걸 느껴버렸어. 딱 입을 닫았는데 뭔가 까시레기 같이 뭐가 있는 거 같아서 하고 있다가 딱 그 손을 이렇게 딱 댔는데 그 이빨 그 조그맣게 푸시레기 나온 거 있죠. 그거 보고서 어? 무슨 봤는데 이빨이 깨졌더라고. 근데 진짜 조그만했어. 모래알만했어. 모래알만큼 작았어. 그래서 처음에 이빨이 아닌 줄 알게. 몰랐지 뭐야. 아무튼 저거는 월요일날 치과를 가야 될 듯? 밸런스 맞춘다고 반대편도 깨는 거 아니냐고? 뭔 소리예요. 이제부터 안 따지면 오빠한테 따달라고 할 거예요. 조은이 내일 가셔야 돼. 내일 토요일인데 해요? 내일 토요일이잖아. 응, 월요일날 가려고. 그래서 아! 월요일날 3일절이라서 안 하려나? 근데 우리 동네 근처 치과들 아침에 다 예약 미리 안 잡으면 안 해주던데? 지금 알아보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아무튼 빠른 시간 내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그냥 방치할 생각은 없거든요? 와! 그러면 나 두 달 만에 외출. 추추추 두 달 만에 외출이다. 병원을 가기 위해 두 달 만에 외출을 하네. 와! 추추초에 두 달 만에 외출! 눈 치과 진료! 와!